예, 미국 시각으로 지난 9일 비행기에서 승객 한 명이 끌어내려지는 동영상 보신 분들 많이 놀라셨죠.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 이 문제의 항공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자신들의 실수로 인원수가 초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승객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리다가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이 승객은 베트남계 미국인 의사였습니다.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면 내릴 수 없다고 버티다가 입술이 찢어지고 옷이 벗겨진 채 질질질질 끌려나갑니다. 이 동영상이 알려진 뒤에 전 세계적인 비난이 일면서 지금 아시아에서는 거센 시위가 일어날 정도입니다. 오늘 이 사건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가죠. 마침 이 베트남계 의사분의 한국인 지인이 있더군요. 한인 교민이세요. 윤기로 씨를 연결해보죠. 아, 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피해자인 베트남계 의사 다오 씨하고는 어떤 사이세요? 같은 그 컬리그라고 할까요? 우리가 같은 의사로서 닥터 다오하고 또 부인 닥터 다오하고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사이예요. 그분들은 예. 저보다 제가 한 온 지 25년 됐는데 그분들은 그 전에 오셨으니까요. 그렇군요. 같은 병원의 동료, 그 피해자 다오 씨의 부인도 의사, 세 분이 다 아는 사이, 네. 가족끼리. 네네. 오랜 지인이시네요. 사고가 당한 뒤에 그 상태가 어떤지 좀 알고 계세요? 제일 크게 다친 거는 컨커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컨커션이 뭡니까? 컨커션이, 그러니까 머리를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그, 정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끌려나갈 때 그 이 사람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렇더라고요. 네? 그게, 예. 네, 그게 벌써 제가 생각하기에는 낙아웃 돼 갖고, 근데 나중에 그 이후로 기억력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벤트에 대해서. 끌려나갔다 다시 왔던, 다시 들어왔던가 봐요. 예, 예. 예, 그랬는데 그 장면을 잘 기억을 못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미 머리를 한번 부딪히면서 의식을 잃고 그때부터는 잘 기억이 안 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질질질 옷 벗겨지면서 뭐 입술 찢어져가면서 끌려나간 거군요. 네. 그 코 부러지고 입술은 거기 그 armrest에 부닥쳐서 좀 찢어지고 팔걸이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몸이 다친 건 물론이고 지금 뭐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윤 박사님 지인이시면서 또 동시에 같은 의사기도 하시고 이번 사건 바라보는 심경이 어떠세요? 또 뭐 미국 내에 사시는 저 교민이기도 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닥터 다오가 그 하나의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그 큰 기업들, 예, 예. 기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우습게 알고 지네들의 그 욕심, 예. 그런 쪽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리고 휴먼 터치라는 게 없어요. 인간적인 그런 거 배려가 없고,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거는 그래서, 예. 지금 이 케이스를 비롯해서는 많은 사람이 어그리하는 게 그 오버부킹 문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 이제 오버해서 과잉 예약을, 네. 받은 문제, 초과 예약을 받은 문제. 예, 그렇죠. 그건 단지 그 하나의 greedy한 수법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오버부킹을 해가지고 디맨드는 높여놓고 서플라이는 줄여. 그러니까 대기업이, 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네. 예약을 많이 받아놔요. 왜냐하면 그중에 취소할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예약을 많이 받아놓고 나중에 취소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자신들은 손해 안 보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욕심꾸러기처럼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다가 이번에는, 그렇죠. 한 명도 취소하는 사람이 안 생기니까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내려야 하는, 자진해서 내려야 하는 상황까지 됐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돈을 내고 자리를 차지한 사람한테, 예. 강제로 일을 저질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한 사람을 갖다가 강제로 시큐리티를 불러서 또 그런 식으로 데리고 나간 것이, 그게 인간이 정말 하지 못할 짓이죠. 그
여러 승객 중에 처음에는 누가 자진해서 내리겠습니까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누군가는 내려야 비행기는 떠날 수 있는 상황. 근데 그 여러 명의 승객 중에 왜 그 베트남계 의사 다오 씨를 찍었다고 합니까? 혹시 그 부분을 알고 계세요? 그거는 그 비행사에서 어떤 팔리시가 있는지 프로파일링을 진짜 아시안이라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했는지 제일 싼 티켓을 먼저 빼냈는지 남자라서 빼냈는지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죠. 어떤 기준인지는 네.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이 이제 처음엔 중국인으로 소문이 났다가 이제 베트남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혹시 최우선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시큐리티 오피서가 거기 들어와서 보안 요원이 사람한테 예, 물어봐야 되겠고 그거는 나중에 아마 이게 로스스로 가면은 더 확실히 나오긴 나오겠지만은요. 뭐 소송으로 갈 것 같으니까요. 예. 우리는 아직은 우리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저거가 있었는지 그게 그 사람들의 규법에 있었는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정확히 드러난 건 아니군요. 이게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차별받아서 끌어내려진 거지 아니면 다른 기준에 의해서 다오 씨가 선정이 된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냥 그렇죠. 기분에 따라서 아무 기준도 없이 이 사람을 뽑은 건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 또 모르죠. 그 시큐리티 오피서 자체가 예. 자기 마음에 이거 웃기는 동양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끌어냈는지 그런 규법이 없는데 그냥 자기가 무작정 일을 시행했는지.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유색인종 사회, 그러니까 아시아 계통에서는 좀 미국 사회에 동요가 있지요? 그렇죠. 그렇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좀 업셋되어 있고 물론 전부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은 분노하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인종차별보다는 예. 백인일 수도 있고 흑인일 수도 있고 이게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여행을 하면서 예. 이런 일에 조바조바 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혹시 내가 또 흘려나갈까 봐 그런 저와 있었는데 예. 사실 의사로서 같은 동료로서 말하자면은 예. 아마 닥터 다오한테 5,000불을 준다 그래도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오 씨가 이제 의사, 같은 의사로서 보시기에 돈을 엄청나게 준다고 해도 안 내렸을 거다? 예, 그렇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환자들한테 책임이 있거든요, 우리는. 왜냐하면 환자들을 예. 일요일인데 예. 월요일 아침에부터 환자를 봐야 되는데 배란간에 그날 못 오고 그 다음날 와봐요. 그러면 요즘은 전부 다 이 기업들이 예, 예. 페이타임 오프를 줍니다. 그러니까는 피노럴 가든 의사 어포인먼트를 가든 다 페이타임 오프를 해서요. 딱 열흘이면 열흘을 줘요. 1년에. 예예 예, 휴가를.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 닥터 오피스 가서 닥터를 보느라고 하루를 까먹었는데 가서는 못 보고 왔다. 그럼 그 하루를 갔다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러니까는 그 많은 사람들을 4,50명이고 다 캔슬을 못하고 다 쇼업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예약, 사람들은 철저히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데 그 예약했던 사람들이 다 약속을 어겨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다오 씨가 그럴 수 있었겠느냐. 의사로서의 책임감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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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 환자들에 대한 그 책임감이 있고 하기 때문에요. 예, 예. 그 다오 씨 얘기가 나온 김에 잘 아시는 부사이니까 평소에 어떤 분이셨어요? 피해자? 그분의 역사는 베트남이 전쟁에서 이렇게 됐을 적에 보트 타고 오신 분이에요. 보트 피플이에요? 네. 예, 예, 아주 고생도 많이 하시고 예, 또 예. 와서 이 미국 사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런 데로 오고 하면은 또 여기 시골 사람들이니까 또 인종차별도 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좋지 않은 뉴스도 끄집어내고 하지만은 잠깐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피해자 다오 씨의 신상을 터는 언론들이 생겼는데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이 다오 씨가 네. 과거 2003년에 약물과 관련돼서 체포됐던 기록이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 케이스랑은 전혀 관련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했던 안 했던 예, 예. 비행사나 언론에서 그런 거를 자꾸 끄집어낸다는 거는 예. 그 사람한테 보통 스트레스가 가지 않을 거예요. 다오 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유나이티드 항공에서는 처음에는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이 피해자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호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어요. 그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참 우선 사람들이네. 괜히 케이스를 지네들이 만들라 그러니까 그러다가 네. 이제 이 소셜 미디어가 너무 커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다음에는 나와서 예. 저 사장이 CEO가 나와서는 아팔라자이즈 그때야 하고 사과하더라고요 이제 좀 예. 속이 다 들여다 보이더라고요 너무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 다우 씨는 그럼 평소에 바움 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충실히 의사로서 일했죠 열심히 정말 이 미국 땅에 와서 열심히 살아달라 하시는 분들이지. 예, 보트피플로 미국에 와서 부부가 다 정착한 케이스니까. 우리도 아시겠지만 뭐 아. 한국전쟁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뭐 별로 다를 거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아, 피해자분이 소송을 준비한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사실은 대기업 상대로 개인이 소송한다는 게 하기도 어렵고 해봤자 지는 경우도 많은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하면은 미국의 그 법의 그 변호사의 그 제도가요. 예. contingency base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기면은 대개 30% 내지 40%를 이긴 그 어마운트에서 가져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지만 예. 팀은 사건인을 적어 당한 사람은 하나도 돈 일정 한 푼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선은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돈이 없어도. 아하. 예.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소송을 가나요 미국 사회에서? 가야지 된다고 봅니다. 가서, 저도 하나의 예. 컨슈머로서, 저도 하나의 소비자로서, 예. 저도 하나의 비행기를 타는 사람으로서 예. 이번 이 사건으로 의해서 뭔가 좀 대기업 사이에 그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 봅니다. 미국에서. 예, 대기업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네네. 계기로 해서 사실은 미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많이 소비자 존중하는 게 우리보다 훨씬 높은 줄 알았는데 저도 사실은 놀랐거든요. 대기업의 태도가 더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게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종을 울리는 이런 사건이 되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다우 씨 이제 곧 만나게 되시면은 많은 좀 위로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유나이티드 항공의 피해자죠. 베트남계 의사로 알려진 다호 씨의 오랜 지인입니다. 한인 윤기로 씨였습니다. 예, 미국 시각으로 지난 9일 비행기에서 승객 한 명이 끌어내려지는 동영상 보신 분들 많이 놀라셨죠.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 이 문제의 항공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자신들의 실수로 인원수가 초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승객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리다가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이 승객은 베트남계 미국인 의사였습니다.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면 내릴 수 없다고 버티다가 입술이 찢어지고 옷이 벗겨진 채 질질질질 끌려나갑니다. 이 동영상이 알려진 뒤에 전 세계적인 비난이 일면서 지금 아시아에서는 거센 시위가 일어날 정도입니다. 오늘 이 사건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가죠. 마침 이 베트남계 의사분의 기업체들 들이 소비자들을 우습게 알고 지네들의 그 욕심 예. 그런 쪽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리고 휴먼 터치라는 게 없어요. 요즘. 인간적인 그런 거 배려가 없고 예,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터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거는 그래서 예. 지금 이 케이스를 비롯해서는 많은 사람이 agree 하는 게 그 오버부킹 문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 이제 오버해서 과잉 예약을 네. 받은 문제, 초과 예약을 받은 문제. 예, 그렇죠. 그건 단지 그 하나의 greedy한 수법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오버부킹을 해가지고 demand는 높여놓고 supply 하면서 끌려나간 거군요. 예. 그 코 부러지고 입술은 거기 그 armrest에 부닥쳐서 좀 찢어지고 팔걸이에 그랬던 부딪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몸이 다친 건 물론이고 지금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윤 박사님 지인이시면서 또 동시에 같은 의사기도 하시고 이번 사건 바라보는 심경이 어떠세요? 또 뭐 미국 내에 사시는 저 교민이기도 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닥터 다우가
그 하나의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그 큰 기업들 예. 제일 크게 다친 거는 컨커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컨커션이 뭡니까? 컨커션이 그러니까 머리를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그 식증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끌려나갈 때 그 이 사람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렇더라고요. 네? 그게, 예. 네, 그게 벌써 제가 생각하기에는 낙아웃 돼 갖고, 근데 나중에 그 이후로 기억력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벤트에 대해서. 끌려나갔다 다시 왔던, 다시 들어왔던가 봐요. 예, 예. 예, 그랬는데 그 장면을 잘 기억을 못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미 머리를 한번 부딪히면서 의식을 잃고, 그때부터는 잘 네. 기억이 안 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지리지리 네. 옷 벗겨지면서 뭐 입술 네. 찢어져가 한국인 지인이 있더군요. 한인 교민이세요. 윤기로 씨를 연결해보죠. 아, 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피해자인 베트남계 의사 다오 씨하고는 어떤 사이세요? 같은 그 컬리그라고 할까요? 우리가 같은 의사로서 닥터 다오하고 또 부인 닥터 다오하고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사이예요. 그분들은 피해... 저보다 예. 제가 온 지 25년 됐는데 그분들은 그 전에 오셨으니까요. 그렇군요. 같은 병원의 동료, 그 피해자 다오 씨의 부인도 의사, 세 분이 다 아는 사이 네. 가족끼리. 네네. 오랜 지인이시네요. 사고가 당한 뒤에 그 상태가 어떤지 좀 알고 계세요?